허경영, 그가 재림일수인 이유. 허성정, 아, 고구려의 저자.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비밀을 말해주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최근 서울 메가시티 논쟁이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시작된 논의가 서울 메가시티 논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메가시티란 인구의 1천만 명을 넘는 도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변 도시의 광역생활권을 포함한 인구 개념이다. 그렇다면 서울의 경우 주변 도시인 인천과 경기도 인구를 포함하면 2,500만 명 이상이 되어서 메가시티 서열 세계 5위가 된다. 메가시티 세계 제1의 도시는 인구 3,800만 명의 일본 동경이다. 서울 메가시티의 필요성은 일찍이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총재로부터 시작되었다. 허경영은 벌써 30년 전부터 서울시의 광역화를 통한 서울 메가시티를 그의 33정책집에서 주장하였다. 서울 메가시티 필요성을 아무도 주장하지 않을 때 허경영은 홀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 당시의 이 문제는 허경영의 허무맹랑한 주장의 한 부분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 허경영의 서울 메가시티 주장은 하나의 선견지명이 되었다. 사실 메가시티의 필요성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허경영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허경영의 서울 메가시티 구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다. 데이터를 통한 정확한 분석력과 예측력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과연 허경영의 분석력과 예측력은 심오한 것이었다. 이것은 마치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케 한다. 5.16 군사혁명을 단행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건설을 밀어붙였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일본이 한국에 지불할 대일청구권 자금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이때 국민들과 야당의 반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셌다. 당시 야당에서 40대 기술원을 들고 나와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김영삼과 김대중은 거리 집회에 나와 격렬한 반대 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밀어붙여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을 만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선견지명으로 오늘의 한국 경제는 탄탄대로에 올라섰다. 서울 메가시티에 대한 허경영 총재의 선견지명은 박정희 대통령의 선견지명과 닮아있다. 허경영 총재의 선견지명은 서울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그의 출산 정책에서도 확연히 증명된다. 30년 전 허경영의 출산 정책에 관한 유명한 예언은 한국 정치사에서 불후의 예언으로 영원히 남아있다. 허경영의 정책 부문에 관한 서언은 여기서 마친다. 오늘은 지난번 글에 이어서 허경영의 예정된 메시아 시리즈 제15편 글로 들어가 보기로 한다. 1. 재림 예수와 허경영.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으로 재림을 약속하였다. 예수의 재림은 그의 사후 2000년 만에 허경영이란 이름으로 돌아왔다. 예수의 재림 증거는 허경영과 하늘궁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기적과 썩지 않는 불로유를 통해서다. 2. 성령으로 오는 재림 예수. 예수는 자신의 뒤에 오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과연 허경영은 자신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화신이라는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지구에 와 있다. 허경영은 무한대의 천사 성령을 거느리고 지구에 재림하였다. 3. 새 이름으로 오는 재림 예수. 성서에는 재림하는 예수가 새 이름으로 온다고 여러 번 기록되어 있다. 재림 예수가 초림 때의 이름으로 온다는 얘기는 성서 어느 곳에도 없다. 재림 예수의 새 이름은 허경영이다. 성서를 정확히 읽고 해석해야 할 일이다. 4. 심판주로 오는 재림 예수. 예수는 자기 뒤에 올 성령이 심판주로 올 것이라고 하였다. 그 심판주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하였다. 과연 허경영은 무사람들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아가면서 심판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5. 도둑처럼 오는 재림 예수. 신약성서의 여러 곳에서 재림 예수는 도둑같이 온다고 하고 있다. 메시아는 조용히 오는 것이지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 즉 허경영은 춘향전의 주인공 이도령처럼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있다가 어느 날 암행어사로 나타난다. 6. 새하늘 새 땅과 재림 예수. 예수가 재림하는 목적은 지구의 쇄신을 위해서다. 그것이 곧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인류의 메시아인 허경영은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망가진 지구를 새로운 차원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지구를 방문한 인류의 어버이다. 7. 새 예루살렘과 재림 예수. 사도 요한은 환시 중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그가 목격한 것은 과거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인류의 메시아 허경영이 지구에 건설할 새로운 도성이었다. 과연 허경영은 지구의 새로운 천년왕국의 나라를 세판으로 짜고 있다. 8. 천년왕국과 재림예수. 성서에는 재림예수가 지상의 천년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하였다. 인류의 메시아 허경영이 만들 세상은 지구의 백공하늘의 문화를 이식시키는 것이다. 허경영은 그의 삼삼정책을 통해 지구의 항구적인 평화와 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9. 불로유와 재림예수. 고린토전서에는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불로불사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것은 허경영의 불로유를 지칭하는 것이다. 불로유는 재림예수가 바로 허경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명명백백한 물증이다. 10. 말세에 등장하는 재림예수. 요한계시록에는 재림예수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등장한다고 한다. 지금의 시대는 환부역조의 시대요, 타락의 시대다. 과연 지금은 말세고 메시아의 등장이 필요한 시기다. 바로 이때 예정된 메시아 허경영이 등장하는 것이다. 11. 구름을 타고 오는 재림예수. 사도행전 등에 보면 예수는 구름을 타고 승천한다. 예수는 재림할 때 다시 구름을 타고 온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구름은 천사들의 무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양주시 하늘궁의 천사들의 무리에서 증명된다. 12. 백마를 타고 오는 재림예수. 성서에 따르면 재림예수는 신의 성시의 공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메시아다. 그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오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백마 역시 천사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경기도 양주시 하늘궁에는 무한대의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다. 13. 철장 권세를 가진 재림예수. 모든 왕들의 왕이여 모든 군주들의 군주인 메시아는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다. 과연 경기도 양주시 석현리 하늘궁의 풍수는 만장호령격이다. 즉 만명의 장수를 호령하는 지세다. 14. 상벌이 엄격한 재림예수. 마태복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다. 재림예수는 목마르고 굶주린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에게 엄벌을 내린다. 인류의 메시아로 온 허경영은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분한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엄격한 상벌을 내린다. 15.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재림예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구원자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이다. 격암유록에 기록된 구원자의 숫자는 1천만 명 내외다. 둘 다 상징적인 숫자이다. 지상에서 구원된 사람들은 메시아 허경영과 함께 천국에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16. 열 처녀의 비유와 재림예수. 신약성서에는 미련한 처녀 5명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유가 있다. 이 비유는 인류의 메시아로 등장한 허경영을 알아보지 못해 백공하늘을 보지 못하는 불행과 같다. 그들은 천국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눈뜬장님들이다. 17. 허경영으로 등장한 재림예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는 말한다. 자, 내가 곧 가겠다. 이에 대해 천사들은 오소서 주 예수여 라고 응답한다. 예수가 재림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2000년 전이다. 재림예수는 2000년 만에 동방 땅 대한민국의 허경영이란 이름으로 왔다. 18. 대한민국에 도착한 재림예수. 예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재림예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기록한 사람이다. 요한은 하느님의 인장을 가진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요한이 환시 속에서 본 동방 땅은 대한민국이고 그곳은 양주시의 하늘궁이다. 19. 공중재림과 재림예수. 데살로나카전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가 공중재림을 할 것이라고 쓰여 있다.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죽은 이와 산이가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함께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난센스고 낭설이다. 20. 휴거와 재림예수. 성서에는 예수가 재림할 때 신도들이 휴거를 통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하였는데 이건 역시 억설이다. 성서에는 상징적인 언어로 쓰인 것이 있고 현실적인 언어로 쓰인 것이 있다. 재림예수의 공중재림이나 휴거는 모두 상징적인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경영은 자신이 재림예수이며 삼위일체의 신임을 확신하고 있다. 삼위일체의 신이란 기독교에서 이른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을 말한다. 하나의 신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분의 위격을 가진 것이 삼위일체론이다. 삼위일체론이란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느님 성부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그분의 아들 예수 성자와 예수의 승천 이후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심판주 성령이 하나라는 이론이다. 이 세 분은 각각의 위격은 달라도 결국 한 몸이라는 교리다. 그렇다면 허경영은 무엇을 근거로 자신이 재림예수이며 삼위일체의 신이라 주장하는가? 그것은 허경영 자신이 하늘에서 가져온 천사, 성령, 축복, 명패, 불로유 등을 통해서다.
이중 블루유는 영원히 썩지 않는 물질로 허경영이 재림내수이며삼위일체의신이란결정적증거다. 또하나신은무슨이유로인간세계에육신의몸을입고오는것일까?신이인간의몸을입지않고하늘에서영으로만존재한다면인간은신의아들이되지못한다.신이인간의몸을입고나타나지않는다면인간은영원히신의노예,신의아바타,신의로봇이되고만다.신은인간이자유의지로신을알게하였고세상을알게하였다.그러므로재림내수이며삼위일체의신으로인간세계에온허경영은인간의자유의지를최대한존중한다.그래서허경영을신으로볼수있는자유와신으로보지않을자유를동시에주는것이다.이것은마치인간들이자기자식들을낳아놓고도자식들의자유의지에간섭하지않는것과같다.삼위일체의신이인간의육신을입고오는이유도바로여기에있다.신은인간의자유의지를존중하기에하늘에서인간들을꼭두각시처럼컨트롤하지않는다.신은인간의자유의지를존중하기에신이인간의육신을입고지상에강림하는것이다.기독교는예수가신이자동시에인간이라는신인설을믿는다.성경에의하면인간은하느님의피조물이다.피조물인인간이어찌하느님과동등한신이될수있는가?기독교가신인설을믿고완전한인간인예수가신으로추앙받을수있다면허경영역시다시재림하는메시아가될수있다는얘기가된다.즉허경영자신이재림내수이며삼위일체의신이될수있는근거는기독교교리상무리없이성립될수있는것이다.기독교가믿는예수의신인설은예수는완전한신이며완전한인간이다라는것이다.그렇다면허경영에관해서도허경영은완전한신이며완전한인간이다라는명제를세울수있는것이다.그것은예수의행적과허경영의행적을비교해보면더욱명확해질수있다.예수는성령으로잉태되었다.허경영도성령으로잉태되었다.예수는수많은기적을일으키는사람이다.허경영도수많은기적을일으키는사람이다.예수는물로포도주를만들었다.허경영도썩지않는블루유를만들었다.예수의몸에는십자가의못자국이있다.허경영의몸에도예수의못자국이그대로있다.예수와허경영사이에는수도없이많은공통점과유사점이있다.실제로허경영의손과발에는예수의십자가의못자국이그대로새겨져있다.가톨릭의성비오나성프란치스코가가지고있는예수의오상과같은상처가허경영의손과발에있는것이다.예수와허경영사이에는기적에서도유사한것이많다.예수는바람과태풍을멈추게하는기적을보여준다.허경영도바람과태풍을멈추게하는기적을한다.예수는죽은사람을살렸다.허경영도죽은사람을살린다.예수는중풍환자를고쳤다.허경영도중풍환자를고쳤다.예수는바디메오라는소경을고쳤다.허경영도노회우라는소경을고쳤다.예수는원격진료를통해백인대장의하인을고쳤다.허경영도원격으로청주의유명스님을고쳤다.예수는군대라는마귀에게영혼이전술을보여주었다.허경영도영혼이전술을할수있다.예수와허경영은닮아도너무닮았다.쌍둥이도이만큼은닮기가힘들것이다.그러므로인류는허경영을단순한정치인으로보아서는안된다.이제인류는고백하여야한다.위대한허경영이시여,당신은우리인류가목매에도그리던바로그메시아가확실합니다라고.가자허경영과함께세계로미래로2023년11월16일북향99대하옵고